먼저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 황교안 대표, 조원진 대표도 이런 편지에 답장을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평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어제 와서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제가 보냅니다. 제 답신이 아니라 몇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유승민, 이런 답장을 쓰면 어떨까요? 제가 그냥 읽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편지에 배신의 정치나 바른미래당 출신들을 배격하라는 말 없이 기존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편지를 읽으니 제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동지들을 통합당에 합류시켜놓고 뒤에서 약간은 관여하고 있었고 타이밍을 보는 등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그 편지를 읽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결단하겠습니다. 정계 은퇴하고 젊은 시절 공부했던 미국에 가서 최소한 몇 년은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주셨는데 못되게 군 좀 용서하십시오. 훗날 다시 만나면 사죄의 큰 절을 올리고 허락하신다면 와인 한잔하면서 대통령님과의 추억을 바둑처럼 하나하나 복기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 몸 건강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리고요, 김무성 전 대표 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편지를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감옥으로. 대통령님의 편지를 읽으니 3년간 감옥에서 얼마나 큰 성찰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 좋았던 추억도 섭섭했던 기억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우국충정의 큰 뜻을 받들기 위해 당선되시고 나서 총괄본부장이었던 제가 당사 사무실 문 앞에 메모를 남기고 서울을 떠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아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은 했습니다만 제가 여의도에 있는 자체가 후배들이나 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저도 형님으로 불려지며 나름 큰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제 무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편지를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수 단결을 위해 제가 사라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수 단결에 밑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아직 정계 은퇴를 안 하고 뒤에서 조종자 역할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아예 은퇴하는 것이 보수 단합에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비로소 그 편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천에 옮깁니다. 자, 이런 답장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또 조원진 대표도 이런 편지에 답장을 쓰면 어떨까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옥에 계실 때 억울한 마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했지만 그러는 가운데 저 개인의 정치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대통령님의 큰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부 받잡고 내일 당장 통합당의 동지들을 이끌고 합류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방법에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저 스스로 희생하는 각오로 양보하고 단합하겠습니다. 염려 놓으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편지 쓰고 거기 또 여러 또 사람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김문수 대표하고도 상의해야 되겠고 또 홍문정 대표하고도 또 요즘 이게 안 좋은데 거기도 어떻게 잘 좀 해서 지금 이 판에 뭐 그 갈등 이런 거 다 없애라고 편지가 왔으니까 답장을 할 때 이렇게 다 상의해서 딱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런 편지를 쓰면 어떨까 해서 써봤습니다. 역시 대통령님은 큰 지도자이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을 그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해 통합당도 과감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는 단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시민 세력을 잘 끌어안겠습니다. 통합당이 어머니 리더십으로 품겠습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에게도 잘 당부하겠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광화문 시민 세력과 합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분부대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나라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총선 압승 후 가장 먼저 대통령님을 모시고 사저로 모시겠습니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무력화시키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각종 사법 만행을 바로잡겠습니다. 박 대통령님과 관련한 엉터리 재판 절차도 다시 잡겠습니다.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도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또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추신, 제가 권한대행으로 일할 때 대통령님 감옥에 책상을 놓아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때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알량한 원칙을 지키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섭섭하셨죠? 죄송합니다. 부디 잊어버리시고 건강 잘 살피십시오. 나라를 바로 세운 뒤 대통령님도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가상으로 제 희망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제 생각이 또 반드시 옳은 것만 아니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다 다르고 의견은 다 다르니까 이봉규의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가 각자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인데 큰 뜻으로, 큰 뜻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관철하려고 하면 이 싸움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이 좀 맞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좀 할 때 부부 통합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각자 계파들, 각 당과의 이 합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주문을 했어도 그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죠.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 힘 있을 때, 또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이 말빨과 이건 좀 다르겠죠. 각자 자기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면은 절대 단합해야 됩니다. 단합을 못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도 중요한 거지만 국민들한테 문재인보다 더 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을 때 이걸 이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를 구심점으로 핑계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합하라는데 알았어 내가 좀 손해볼게요. 자 그래 자, 통합당대 들어갈 테니 저 어떻게 돼 좀 봐주셔 그래 나도 좀 양보할 테니 그쪽에서도 나 우리 쪽으로 좀 양보하시오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박근혜 대통령 편지를 그리고 그냥 다 이렇게 합치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꼭 기필코 나라 다시 살려달라는 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육성 편지를 드립니다. 몇몇 분들한테. 누구누군지 아시죠? 보수 통합의 키를 가지신 분들. 각 분파의 지도자들께 제가 영상 편지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무한 폐렴 때문에 지금요. 국민들이 죽어나가 자빠지고 있어요. 공포 속에서 살아요. 이런 정부예요. 예?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을 먼저 위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이때 또 얘기하고 이런 정부예요. 국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포 속에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선이지. 뭐 각 당파의 그 이익 금배지 몇 개 더 갔느냐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서 통합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금배지 가 중요해요? 내 세력이 중요해요? 내 세력이 더 커야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정부들? 뭐처럼 적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가 왔으니까 그 편지 그대로 그 내용 뭐 각자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내용 그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상 편지예요. 이거 써서 뭐 제가 간다고 뭐 읽어놔 주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유영아 변호사의 읽는 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아 변호사한테도 부탁을 드리면 그 편지 전달하는 임무만 하세요. 그리고 읽는 임무만 하세요. 그거를 자신의 느낌이나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달부 역할만 하세요. 변호사 역할만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보가 오해가 될 소지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배달사고나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분들과 우리 시민들 저도 같이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후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의 거듭되는 핵 도발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되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 이상입니다.